Hola. 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은 스페인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언어의 1부터 4까지를 알고 있는데요. 혹시 스페인어 숫자 1부터 4까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스페인어 숫자는 어쨌든 이제 숫자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스페인어 숫자에서는 1부터 15까지는 일단 다 외우셔야 됩니다. 1부터 15까지는 단독 수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어 숫자를 보면은 이제 10 다음부터는 뭐 11, 12 이렇게 조합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16부터가 조합형입니다. 그래서 1에서 15까지는 외워주세요. 한번 1부터 15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once, doce, trece, catorce, quince.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외우기까지도 저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외우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16부터는 이제 10 그리고 6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읽거든요. 그러면 10이 아까 DS고요. 6이 세이스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이 E예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DS, E, SE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표를 보면 E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네, DS, SEIS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그거는 발음을 저희가 DS, E-SEIS라는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DS-SEIS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표기법으로는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실제로 말을 할 때는 16부터 그냥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시면 똑같은 단어를 발음하시게 되는 거예요. 20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이 베인떼예요. 베인떼. 그러면 21 같은 경우는 베인떼 이우노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숫자표를 보시면 베인띠 우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베인떼이 우노를 빨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인띠 우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기 자체를 아예 발음 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부터는 어떤가요? 30이 뜨렌따입니다. 그러면 뜨렌따이 우노 이렇게 해서 31이 되겠죠. 이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뜨렌따이 우노 뜨렌따이 우노가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단위부터는 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타 이 우노, 트렌타 이 도스, 꽈렌타 40, 신쿠엔타 50 이렇게 모두 조합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숫자에서 또 하나 볼 거는 우리는 이제 단위가 만 단위까지 있어요. 근데 스페인은 천 단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천 단위가 밀이에요. 그럼 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하고 플러스 천이 되겠죠. 그래서 10, DS, 그 다음에 1000인 밀, 이렇게 DS 밀이 만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부터 15까지를 외우시면 이렇게 조합형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20, 30, 40 이 단위들은 다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숫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시간을 말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스페인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시간을 말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를 나타내는 숫자하고 분을 나타내는 숫자가 다릅니다. 시는 하나, 둘, 셋, 넷, 이 단위로 가고요. 분은 1, 2, 3, 4, 이 단위로 가요. 근데 스페인어는 뭐 그런 게 없겠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잘 외우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간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본은 시, 그리고 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리고가 뭐였죠? 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 이, 분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앞에는 항상 정관사를 붙여주게 돼요. 시간은 스페인어로 오라거든요. 오라. 오라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여성 정관사를 붙입니다. 여성 정관사는 라이죠. 복수는 라스입니다. 그래서 시 중에서 1시를 나타내는 걸 제외하고 2시부터는요. 전부 다 복수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라스. 1시는 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스 도스 이렇게 2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2시 10분 이러면 라스 도스 이 디에스
이렇게 그냥 옆으로 연결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시와 분을, 시와 분의 숫자 앞에 우리가 라나 라스를 붙여주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기억해 보시면 몇 시예요? 라는 기본 문장이었어요. 그죠? 몇 시예요? 시간 물어보고 지금은 몇 시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시간 자체를 물어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뭐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게 될 시간은 무언가를 하는 시간, 무언가 뭐 수업이 있는 정해진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만날 시간이라든지 뭐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몇 시에 라는 의미로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 에에 해당하는 것이 스페인에서는 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아, 라스 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라스라고 복수 정관사를 공식적으로 붙이냐면 사실 라의 경우는 한시에 해당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게 될 정관사는 주로 복수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나타낼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알라스 일단 해놓고 내가 말할 시간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하시고 한번 시간을, 스페인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라스 붙이시고 몇 시, 몇 분. 이렇게 순서대로 붙이시면 그것이 바로 스페인어의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네요.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시간을 보시면서 시간을 스페인어로 한번 바꿔보시면서 이 시간과 그리고 숫자를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